제가 썸네일에서도 밝혔듯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하고 현피를 한번 떠볼까 합니다. 낚시가 아니에요. 낚시일 수도 있겠지만, 근데 그렇다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치고받고 하는 건 좀 말이 아니죠. 괜찮아, 내가 치고받고 하면 죽을 수도 있어. 다른 대결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현피를 해볼 생각입니다. 자, 근데 대결을 하기 전에 내가 쓸데없이 하승진이랑 왜 대결을 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상품을 걸었습니다. 무엇이냐, 제가 직접 저와 대결하신 분들에게 드릴 상품을 가져왔습니다. 그 상품은 바로 이겁니다. 올해 이제 2020년 NBA 올스타 게임이 펼쳐집니다. 거기서 머니볼로 쓰이는 공을 제가 직접 공수를 해왔습니다. 정말 어렵게 가져왔어요. 2020개만 판매를 하는 아주 희귀한 한정판 머니볼이고요. 우리나라에는 단 3개밖에 안 들어왔다고 해요. 지금 3개가 있죠? 맞습니다.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3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머니볼입니다. 저와 대결을 해서 이기시는 분, 이 머니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?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또 아쉽잖아요. 보이시죠? 뭐라고 써있어요? 스팔딩 125 years. 와, 때깔봐. 이 공은 NBA 125주년을 기념하여서 만든 아주 스페셜한 그런 진짜 귀한 공이에요. 이 공 제가 스팔딩 코리아에 가가지고 훔쳤어요. 어쩔 수 없이 협찬을 해주신 스팔딩 코리아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 공은요, 전 세계에 딱 125개밖에 없고요. 우리나라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? 이 공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와의 대결 통해서 이기시는 분께 이 공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내가 갖고 싶다. 자, 대결은 총 4종목으로 진행될 거고요. 한 분당 한 가지 종목을 선택해서 대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대결은 바로 닭싸움입니다. 키 크니까 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. 닭싸움 피지컬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아무리 그래도 제가 운동을 그만두긴 했지만 평생을 운동으로 단련돼 왔기 때문에 닭싸움 자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대결, 혹시 로잉머신 아시나요? 노젓는 거, 땡기는 거. 로잉머신 짜도 기가 막히게 해요. 그 UFC 파이터 김동현 씨랑 마랑 씨가 로잉머신으로 대결하셨는데, 참고로 제가 그분들 기록보다 더 빨라요. 저는 뭐 1000m, 2000m까지 자신 있는데 구독자분들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깔끔하게 250m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절대 못 이겨. 김동현 씨나 마랑 씨가 오셔도 돼요. 세 번째 대결, 물속에서 숨 오래 참기. 저는 5분 넘게 참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또 그냥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. 거기다가 얼음물에서 숨 오래 참기. 운동선수 또 아이싱 많이 하잖아. 얼음에도 면역이 돼 있고 또 숨 참기도 오래 하기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꼭 가져가기 힘드실 거예요. 어쨌든 도전하세요. 마지막 네 번째 대결, 이 종목은 웬만하면 저를 절대 이길 수 없을 만한 걸로 제가 좀 골라봤습니다. 바로 탄산 빨리 마시기. 맥주도 가능하고 탄산수, 사이다, 콜라 모든 가능합니다. 500cc 잔에다 담아가지고 누가 더 빨리 마시냐. 이기면 바로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. 이거는 정말 너무 귀한 공이라서 제가 갖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이 대결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탄산 빨리 마시기. 참고로 탄산 빨리 마시기는 제가 누구한테도 접은 적이 없어요. 내가 정말 빨리 마시는 거 자신 있다. 도전하세요. 2월 22일 날 토요일입니다. 2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대결을 할 예정이고요. 대결 장소는 수원 인계동에 위치한 웨이크업 바디 재활센터. 그리고 참가하실 분은 제가 고정 댓글에 자세한 방법을 적어놓기도 할 거예요. 2월 19일까지 참가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참가자를 선정한 뒤에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참가를 못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구경 오셔도 됩니다. 예, 구경 오시면 제가 뭐 이렇게 뭐 허가 한번 진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. 딱 네 분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. 최대한 빨리,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해 주십시오.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자꾸 구독 안 하고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. 지금 너. 맞아, 너. 지금 빨리 그 하단에 있는 구독부터 빨리 바로 눌러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제가 이제 평소에 유튜브 하면서 너무 망가지고 막 그래서 학생님 뭐 별거 없네. 내가 해보면 충분히 이길만 하네.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그런 분들 얼마든지 도전하십시오. 2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수원 웨이크업 바디 재활센터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끝.